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타임. 회사에선 무뚝뚝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팀장의 약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겁도 진짜 많고 애교도 심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기야, 나 귀신 끊겼어. 귀신 끊겼어. 귀신한테 맞아도 아팠어. 그러니까 후회했죠. 네, 중어중문학과 신입생이에요. 연애 경험 많은 척했는데 사실 모쏠이고 여자 앞에서 뚝딱이입니다. 얼마 전 같은 과 친구가 지영아, 너 핸드폰 번호는 중국어로 뭐야? 라고 묻길래 나 중국어 잘 모르는데 라고 했네요. 이 바보. 할 얘기가 넘쳐서 5부까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피식타임.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수다 나누고 싶은 남자들, 몇 시간을 떠들어도 지루할 틈이 없는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얼굴빛이 좋아 보입니다. 예, 컨디션이. 아, 예.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일단은 그 점 뺀 이후로 색소침착 케어를 제가 이제 많이 혼자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많이 옅어져가지고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약간 괜찮아지고 있다. 옅어진 거라고요? 그럼 엄청 옅어진 거예요. 옅어졌는데? 네. 제가 이제 재생 크림 이제 그리고 위에 수분 크림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커버 크림 한번 또 바르고 저녁에는 나이트 리페어 그런 거부터 계속 바르고 네. 거의 뭐 심은하 씨만큼 관리하시네요. 네. 마지막에는 선크림으로 싹 도자기 백자처럼 다 덮고 다니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달 네. 전으로 돌아가서 점 다시 빼달라고 하면 뺄 겁니까? 절대 안 뺍니다. 아니 근데 용주는 보면 관리한 거에 비해서 티는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면 막 물방울 막 이것도 하고 막. 대신 용주 형은 그 타고나기를 되게 피부가 많이 타고났어요. 좋아요. 왜냐면 술 먹고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에 비해서 피부가 진짜 깨끗하잖아. 그렇죠. 생활 패턴 엉망이고. 생활 패턴 엉망인 거에 비해서 피식까지 좋아. 맞아. 그렇게 살 안 쪘어요. 아 그래요? 아 요즘에 사실은 제가 딱히 운동을 한 건 아닌데 한 3kg 정도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딱 뭐냐면요, 그냥 야식을 안 먹었더니 3kg가 줄어들더라고요. 야식 안 먹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야식 밤에다가 먹었으면 그러니까. 몸이 항상 과부하 상태였을까. 요즘엔 잘 안 먹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스타일링이 되게 룰라 이상민 씨. 하라 가라마 가라 가라 오늘 민수 씨도 예 낮빛이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 또 아침에 운동하고 오셨다고. 네, 아침에 운동하고. 예. 이제 뭐 어떤 그 전형적인 탑 셀러브리티예요. 패턴을 따라하시네요. 네, 그리고 별다방 가서 요거트 한 개 먹고요. 계란 샌드위치 먹고. 봐봐 식단이 벌써. 네, 백색까지 잘 살겠다는 식단이야. 요즘에 진짜 민수가 약간 저희한테 운동을 저희 그 장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모티베이팅을 주는 게 운동을 해라. 우린 여기서 지금 딱 운동이 필요하다. 관리가. 그러면서 민수가 운동을 해서 완성이 됐을 때 꼭 그것까지 청사진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였죠? 본인이 운동해서 이제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도울 선생님 몸처럼. 아 도울 선생님이 몸이 진짜 좋으세요. 예. 진짜 이소룡 같은 몸이거든요. 맞아. 예, 예, 약간 예. 그런 거 본질 것 같아요. 이게 예. 뭔가 유전적인 한계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추성훈님처럼 될 수는 없고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탄탄하고 건강한 몸. 그렇죠. 예. 브루스리의 몸 같은 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몸이죠. 예. 그래서 저는 늘 형들이 만약 정말 여기서 근육질에 어떤 자기관리가 정말 잘 되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 피식대학에 붙는다면 아 이거는 우리는 지금 컨텐츠 짤 때가 아니다. 자기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피처도 좋네. 근데 아마 민수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형 우리는 지금 컨텐츠를 짜는 것보다 헬스장 가는 게 우리 미래로 더 좋을 거야. 근데 아마 형은 헬스장 못 갈 거야. 가능성은 희박할 거야. 가능성까지 모두. 아니 그러니까 더 욱해서 하게 만드는 그쵸,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욱해서 두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왜 예전에 뭐 이렇게 밥통 팔고 이럴 때 아유 아줌마 손대지 마세요. 못 싸. 왜 이래? 내가 왜 못 싸요?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아, 사지마. 내가 살 거니까. 하지마. 어머, 기가 막혀. 두 대 주세요. 나도 그런 적 있다. 예전에 제가 스타킹을 이제 급하게 사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네.
어떤 스타킹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 했더니 어 그거는 좀 비싼 거라 이걸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뭐 내가 능력이 없다 이것보다도 이제 실용적인 걸 주는데 그렇죠. 어 갑자기 좀 웃겨. 아니요 이거 네. 살게요. 아니 그렇게 안 했지. 이렇게 아 속에 그래요? 있는, 네. 어 그러면서 이러다 어 비싼 걸로? 아니 이걸로 두 개 주세요. 아, 실용으로 사갖고 오면서 그거 왜 뭐 비싸다니 그거는 사지 마시라니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히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냥 네, 돈 끌어다 사게. 거기 상처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그 세트가 되게 많잖아요. 저 소고기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파는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 메뉴를 보고 들어오세요. 예. 근데 걷다 대고 이제 소고기를 팔려면 아 손님같이 오늘 이렇게 즐겁고 되게 특별한 자리이신 분들은 보통 소고기 세트 많이 드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별하신 분들 이렇게 자리했다 그러면 나 특별한 그치, 분인가 하면서 그치. 약간 이렇게 맞아.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주문받을 때 너무나 뭐 그 초이스다 나도 뭐 했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역시 드실 줄 아시네요 막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그치 그치. 아, 그리고 오늘 재영 씨는 유난히 낯빛이 하얘요. 뭘 바르셨어요? 베이스를? 제가 형도 턱 쪽에 점 뺐어요? 아니요. 저는 요즘 여드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턱드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많이 없어졌다. 네, 왜냐면 그 신장이 턱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짠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탑스타들이 하는 관리 다 하고 계시네. 이제 컨텐츠 아이디어 하지 말자. 우리는 네. 비주얼이다. 그래서 하지만 아마 저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쵸, 네, 노력은 하겠지만. 네. 네. 하여튼 오늘 그냥 너무 얼굴들이 맑아요. 원래 얼굴이 맑고 이러면 미래가 좋다잖아. 그렇잖아. 관상학적으로. 관상은 잘 몰라요. 저는. 그렇대요. 예. 아니 아무래도 얼굴 비끄 멋있게보다 낫겠지. 그렇죠. 네, 관상은 용주형이 전문이라 가지고. 네. 그렇죠. 네. 크리스찬 중에 제일 관상 잘 보시는 분이라. 아니 그치 그거는 종교랑 떠나서. 그럼요, 그럼요. 관상 어떤 통계니까 통계죠. 그냥 경험상 느낌을 보는 거죠. 화장도 보시면 대충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저희 보고서 딱 연애 스타일까지 다 맞추시면 그래, 그래. 진짜. 그런 거를 저도 선구안 알고 싶은데.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그때 용주 봤을 때 뭐라 그랬지? 너무 일이 안 풀려갖고. 일 안 풀린 사람의 전형적인 얼굴. 그렇지. 맞아. 그래 그래. 그런 것처럼 네. 전문 그게 없어도 이렇게 분위기로 맞아. 그 아우라로 보는 거지. 딱 화정 누나 처음 보자마자 누나 그 피부나 어떤 그 얼굴 낯빛을 보고 이분은 되게 그 긍정적인 어떤 이게 세다 약간 이거를 얼굴로 약간 느꼈어요. 성수동이다. 그런 느낌. 성수동이에요? 서울숲이다. 전형적인 성수동 스타일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막 그 사람 통장에 어마무지 돈이 있고 막 보석 다 감았는데도 얼굴에 낯빛에 맞아요. 저기 50개 비큼 50개 왜 우리가 만화 그릴 때 막 이렇게 고민 많은 사람 얼굴에 맞아. 그늘 그런 게 엄청 안 좋은 거야. 맞아. 뭐 정말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왜 낯빛이 환하면 그게 뭐 잘생기고 뭐 밉고를 떠나서 그렇죠? 맞아요. 거기 오죠. 맞아요.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네. 아이고 7177님이 용주 씨 잡지 화보 인터뷰 봤는데 멤버들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지던데요. 민수 씨랑 재영 씨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인터뷰 다 정독했나요? 아 그래요? 어때요? 저도 봐야지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저 질투다. 봐야지 못 봐. 얼른 봐야죠. 아니 그거 인별그램에 뜬 거 몇 개는 봤어. 근데 우리 된 애정을 좀 드러냈어요? 아이 뭐 애정이 아니고 그냥 기본 찬 깔아드렸어요. 그래요? 기본 찬 좀 얘기해 줘봐요.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이 뭐 그걸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 민망하구나. 아이 그래도. 그래도. 아이 뭐 그냥 고맙다. 뭐 같이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 잘해서 고맙다. 뭐 이런 거지. 다음 사연 없나요? 나 뜨겁네. 저런 거 보면 옛날에 저희 우리네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어요. 밥 먹어. 그렇지. 밥 먹어. 밥 사 먹어서 뭐 하는 거야? 아니 귀하게 돈 벌어서 이런 거 사. 집어 던져. 그리고서는 가면 이제 그거 있고. 아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 그거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하긴 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자랑스럽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재영 씨가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나의 치부입니다. 이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많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라도 분명 고치고 싶은 단점이나 영원히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꽁꽁 숨기고 싶어도 빈틈 사이로 좔좔 흐르는 귀여운 약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사실 좀 가까이 가기 힘들고 막 이런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그 연애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나왔는데 너무 딱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거예요. 완벽해.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딱 저희는 TV 본 시청자들이니까 저 사람 인기 많겠다. 저 사람이 제일 선택 많이 받겠네 했는데 남자들이 아무도 그분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성분이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모든 남성분들이 그렇지, 이제 그렇지. 다 가더라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단점이 또 단점이 아닐 수가 있고 맞아.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 장점이 아닐 수가 있어. 네, 맞아. 고로 뭐 그렇게 완벽하려고 필요는 네, 없는 거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전에 약간 좀 단점에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겠지라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귀여워 이래요. 아니면 저것도 못해 귀여워 이래요. 인간적이야. 맞아요. 막 이러고 맞아요. 뭐 이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매력을 느껴하는 그 이제 저희 뭐야 SNS에 그게 남자가 유형이 나왔는데 평소에 엄청 꾸미다가 하루 되게 후줄근하게 다니는 남자 vs 그리고 평소에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멋지게 하고 나타난 남자 어떤 사람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 후줄근하다가 갑자기 멋있는 사람? 후자 형? 나는 아까 전에 평소 잘 하고 있다가 평소에 깔끔하다가 하루 후줄근한 사람 전자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진짜 용주 형이 선택한. 진짜. 민수야 우리는 왜 그래? 왜냐면 평소에 깔끔한데 이제 평소에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죠.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 됨됨이가 보이다가 하루 후줄근하면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오늘 무슨 일 있나? 약간 이런 거죠. 저 사람 힘든가? 약간 이렇게. 항상 머리 세팅하고 다니다가 가끔 머리 흐트러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무슨 일 있나? 비슷하게 곽정은 씨세요. 연애 전문가시네요. 제가 오늘 땡별그램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연애 애호가라고 해주세요. 연애 애호가. 연애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가 어떻게 돼요? 저 어떻게 하고 다니나요? 사실 거울을 잘 안 보고 살아서. 자 그러면 자 숨기고 싶은 나의 뭐 약점 치부 뭐가 있을까? 뭐 사실은 뭐 되게 많이 꺼내긴 하는데 모르겠네. 뭘지 일단 너무... 외적인 게 좀 많지 않아요? 외적인 거 있죠. 최근에 용종 발견한 거 있어요. 뭐야? 저는 용종이 아무래도 그래도 외형을 봤을 때 멋있잖아요. 재밌다. 저희끼리 서로 관찰 많이 하거든요. 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죽어보자 한번. 처음에 용종을 딱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키도 크고 멋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얼마 전에 광고를 찍었을 때 그 가운데서 만세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치. 근데 자기가 만세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 배가 좀 보일까 봐. 만세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배를 혹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렇게 저기 음식 애호가들은 다 그 챔피언 벨트를 조금씩 차고 있어요. 약간 그 벨트가 있어요. 러브튜브. 예. 그러니까 저희끼리 애호가분들은 뭐 좀 음식 얘기 툭툭 하다가 뭐 약간 좀 괜찮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좀 아는 것 같다 그러면은 동성일 경우에 그 옆구리를 콕 집어봐요. 근데 잡히는 게 있다. 그럼 이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 좀 배웠구나. 약간 아니 근데 이게 그거를 체킹을 해요. 그러니까 배가 나고 인덕이 있다.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되게 유명한 그 일식 셰프님이 막 무슨 그 생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툭 제 그 지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잖아요. 용주. 근데 갑자기 이제 옆구리를 잡더니. 니 좀 먹었네. 야, 니 좀 묻네. 야, 니 우리 까네. 그래서 만세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자켓이 약간 크롭 자켓 같은. 그치, 짧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원래 그 옷의 용도는 약간 복근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복근이 아니고 근 한 근이 있죠 거기에 귀여운 아, 두 근 정도 있지 어 귀여운 이렇게 튜브가 있어서 아 이거 귀여워 이게 같이 팀 화보를 찍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거죠. 지점토가 있잖아요 아,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연을 보면서 중간중간 네. 또 네. 나의 약점을 얘기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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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숨기고 싶은 나의 치부 볼게요. 백상현 씨가 네, 전 수학 강사로 20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수학 쪽 사고는 좋은데 치명적으로 암산을 잘 못합니다. 우와. 물론 수학과 산수는 다른 거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한 번씩 틀릴 때마다 학생들한테 민망하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암산하고 수학적 사고는 또 다른가 봐. 맞아요. 달라요. 암산 엄청 잘하시는 분 있어. 시장 가도 왜. 아줌마 네. 아, 그거 맞아. 해서 했으니까 그것도 2천 원 빼니까 이렇게 해서 2만 3천 원 이러면 맞아. 그냥 얼떨결에 하잖아. 집에서 생각해. 계산해보면 다 맞아. 맞아요. 막 할머니들인데도 너무 잘. 근데 이걸 또 못하는 사람들. 제가 진짜 숫자에 저 머릿속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가끔도 손가락으로 할 때가 있어요. 가끔도 더하기를. 아 형 허공에 글 써서 보잖아요. 허공에도 글 쓰고 손가락으로도 하고. 아이언맨처럼. 그러니까 바지. 무릎에다가 바지에다가 글을 써요. 바지 위에다가 글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왜냐면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재홍이는 암산을 진짜 잘해요. 숫자로 따락따락. 저는 이게 잘한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실력이 이런 거. 그러니까 회계 이런 거 보니까 맨날 회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 망꾸난 건 없는지 숫자 맞춰야 되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계산기를 다 두들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빨리 하려고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멋있다. 근데 우리 계산기 두드리는 게 빠른데. 내가 봤을 때 타고난 기본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재형이는 브레인이야. 저도요 중학생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수학과에 많이 시켰어요. 해도 안 돼요. 그치. 해도 안 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맞아. 보기 해야 돼요. 아, 지금 허공에 글 쓰는 거, 그치. 무릎에 글 쓰는 거 똑같네. 예. 박혜윤 씨가 저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못해요. 계단 공포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원룸 구할 때도 무조건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구했어요. 특이하네요. 아니야 이게 나이가 좀 있을 때 이러거든. 그러니까 계단 맞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난 좀 두려워. 그게 지금 무릎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귀인 신경계가 조금씩 이렇게 좀 퇴화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특히 운동 선수들한테 많이 발현되는데 그 중심 잡기를 잘 못한다. 그게 그래서 제가 아마 추성훈 선수 인터뷰에서 봤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가 중심 잡는 게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원래 자신의 노화 테스트를 눈을 감고 양손을 벌리고 한쪽 발을 들어. 그래서 1분 이상 견디면 뭐 아직 괜찮은데 시각이 아니라 전정고리관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런 거겠지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력이 많은 사람은 오래 버티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 밸런스 기관도 그렇고 예전 저희 피지컬 땡에서 거기 외나무 그 같은 다리 근육이 있었어요. 거기서 추성훈 선수가 좀 이렇게 기어서 갔어요. 맞아. 그랬냐고 했더니 무서워서 갑자기 나 안 무서운데 무서워져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추성훈 씨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사라이. 예, 네, 사라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아저씨 무시하지 마. 그 다이아는 어떻게 샀어? 큰 다이아. 큰 거 경기 이길 때마다 샀어요. 사라니가 왜 사냐 했어. 그래 이게 무서워. 이게 계단 내려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자 4288 님이 네, 제가 패션 센스가 별로 없는데요. 사실 저 의상과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과 나왔냐고 물어보면 의상과 나왔다고 말 안 해요. 이게 진짜 의상과 다니는 의상과 미수씨 학생들이 대부분 이거 공감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패션이 돈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패션 옷을 잘 입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학년 때 특히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때 다들 어쨌든 뭐 그냥 꾸민다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서 무조건 또 친구가 너 무슨 과 갔어 그러면 의상과 갔다 그러면 무조건 한번 훑어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야. 가리게 되고. 그렇게 했네. 훑은 다음에 웃잖아. 그러니까요. 피식하게. 민수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지금도 아래 위로 훑어요. 민수 그럼 돈이 없을 때도 그렇게 패션을 밝혔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오푸어라고 예, 옷은 그쵸. 있는데 좀 푸어하게 라면 그러니까 좀 먹고 민수가 한 달에 20만 원 벌 때도 티셔츠 30만 원짜리 입었거든요. 그럼 옆에 있으면 낮았다 진짜.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수 저희가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 얘가 큰맘 먹고 큰 티셔츠 막 비싼 걸 사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줄무늬 티예요. 맞아 맞아. 근데 본인이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난 이걸 입으면 갑옷을 입은 것 같아. 전투복. 전투복이다. 나는 지금 전투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투가 아니고 그냥 피난민이었거든요. 네.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이제 스트레스 때였나요? 네. 이제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그 컴퓨터공학과 가시면 편해요. 네. 아, 진짜 편하지 그런 거는. 옷을 아예 안 보니까. 저기 혹시 작곡가 피아니스트 정재영 씨 패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너무 너무 잘 입으시죠. 파리진 한 5년 정도 앞서 나가신. 그분도 좀 피라민 스타일. 친하시잖아요. 자 윤정신 씨 내 사랑 못난이 듣고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와 피식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숨기고 싶은 나의 치부예요. 익명으로도 소개해드리니까 비밀스러운 나의 약점이나 단점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네.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단점이나 약점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극복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진짜 그 많이 놀리잖아요. 저는 그 보통 개그맨들이 두 부류인데 그러니까 한 부류는 놀리는 친구들이 개그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놀림을 받았던 그러니까 외모가 웃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걸로 애들이 막 웃고 그걸로 막 별명 붙이고 해서 되게 했는데 사춘기 시절이니까 사실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돼서는 하도 이제 놀림을 받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나 못생겼어 하니까 이제 그치. 좀 더 재미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재영이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요즘은 이렇게 무쌍이 또 각광받잖아. 그쵸, 이제 36살이 되니까 이제 제 시대가 와가지고. 코도 뭐 제복이 아주 잘 쌓일 거고. 네. 그런가요? 아니 말랐을 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엽 씨 닮았었어요. 정엽 씨였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기는 얼굴이 또 여자 관계 복잡한 상이야. 왜냐하면 복잡한 상이야. 저런 사람들이. 자기 뒤에 뭐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거든. 브레인, 그렇지. 머니, 뭐 이런 거, 부동산. 저희 어머니가 이거 듣고 계셔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니, 예. 농담이에요, 어머니. 우은정 씨가. 네. 저는 칼싸움 하는 장면을 못 봐요. 비 오는 날은 좋은데 뾰족한 우산 끝은 못 봐요. 그래서 바닥만 보고 다니고요.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그렇지 이렇게 딱 하면. 뾰족한 걸 무서워하시는구나. 이런 사람 있어요. 맞아. 그게 모서리 뭐라고 하죠? 모서리 공포증? 모서리도 네. 되게 싫어하고. 맞아. 이런 거는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야 이런 분들은 찡 같은 거 보시면 진짜. 그러니까. 와. 찡 박힌 찡? 거 이렇게. 난 이걸 보는데 이분 뿔소라 못 드시겠다. 그 맛있는 뿔소라 성게 우니 있잖아 성게. 아니 그러면. 그런 걸로 극복하는 것도 괜찮겠다. 불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소라를 먹으면서 참소라 말고 불소라. 아니 뭐 기껏해야 뭐 저 집게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불소라가 나와. 불소라 여름에 불소라 괜찮아. 맛있어. 김동진 씨가 전 코털이 잘 자라요. 가끔 사람들 시선이 콧구멍으로 가 있어요. 정리가일을 늘 가지고 다녀요. 저도 코털이 좀 자라서 저도 관리를 하고 그 저희 창호 형 있잖아요. 그 개그맨 이창호 씨. 창호 형이 저한테 민수야 그 너는
이 남자들이 깨끗하게 보이려면은 이 귓구멍이랑 콧구멍을 이거 잘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제가 한참 그때 관리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코털 그거 뭐 선물해주고 제목이 이거 기지도 이거 정리하죠. 실제로 민수가 저희 이제 보면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몸에 털이 좀 있으신 분과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저랑 재영이는 약간 좀 돌고래과예요. 좀 없는데 민수는 민수는 예티죠. 예티. 예티. 기니피그. 빅풋. 아 털이 아주.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있을 때 저랑 재영이는 좀 옷을 좀 남자끼리 있으니까 훌러서 잘 벗는 편인데 민수는 잘 안 벗어요. 네. 잘 안 벗어요. 한 번도 이제 생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몸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혜준이 형 때 혜준이랑 살 때도 막 샤워할 때 불 끄고 막 보일러 끄고 막 그래 이게 정상이야. 그래. 그러니까 저 나이가 그러니까 저는 친밀 남자들끼리의 친밀도는 생몸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옛날이야. 아 그래요? 그래. 옛날 사람. 레트로. 옛날 사람. 레트로. 네. 4091님이 네. 저는 키가 187에 몸무게 93kg인데 발 사이즈가 250이에요. 발이 너무 작아서 여름에 더워도 슬리퍼를 못 신어요.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진짜 형 발 사이즈 그러니까 저 180인데 발 사이즈가 260에서 255신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65에서 55 사이를 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신발마다. 그러니까 그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엄청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280에 그러니까 키가 180에 이 정도면은 사실 발이 작아 가지고 제가 느껴져요. 이게 그 뭐랄까? 이게 약간 균형이라든가 균형이 네, 그런 게 조금 힘든 게 크게 신으면 되잖아. 에? 크게 신으면 되잖아. 아니 발 바닥이 작으니까 발 자체가 작으니까 이제 약간 굳은살도 엄청 세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분은 저랑 신체 사이즈가 비슷해가 저랑 비교해야되는데 187이면 제가 190이거든요 예. 그리고 93kg인데 저는 이제 100 4예요 지금 104인데 왜 눈치를 아니 귀여워 아니 귀여워 잠깐만 아니 104 아니야 그럼 이러면 아니, 아까 자기가 3kg 빠졌다 그랬잖아 107이었어 근데 키가 있잖아 키가 190이야 네 190이었는데 104인데 왜 눈치를 보냐고 서장훈씨가 몇이야 저보다 제가 뵀었는데 예. 거짓말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우러러보셨는데 아무튼 저는 발이 발 사이즈가 제가 신발을 290에서 300을 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작으신 그러니까 이게 거구나. 발 사이즈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팔뚝 팔 길이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이분이 아마 키는 끝인데 이게 팔 길이가 좀 짧으시겠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니까 항상 셔츠를 입으면 짧아요. 모든 게 짧아요. 다. 그래서 항상 이번에 미국 가서 많이 좀 사와요. 그러겠네. 저는 외국 가면은 예. 바지부터 셔츠부터 거기는 팔이 길어가지고 왕창 사거든요. 뭐 이태원에도 큰 집 있어.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아,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거기는 폼도 크고 이게 다 큰 옷이에요, 그냥. 그래서 입었을 때 약간 태가 좀 안 나서. 그래요. 예. 아 이번에 이제 발이 작은 게 진짜 힘들겠어. 너무 힘들겠다. 근데 뭐 아니야, 이거 자기만 느끼지 뭐. 그래요. 발만 보나. 척추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 돼. 아 그렇구나. 아, 예 복근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9211님이 저는 숫자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TV 볼륨을 맞출 때 TV랑 리모컨 볼륨 숫자를 꼭 홀수로 맞춰야 돼. 아 이런 거 뭔지 알아. 아 이거 뭐야? 아 이런 거 뭔지 알아. 이런 것도 약간 강박이네. 네, 그 TV 뭐 예를 들면은 숫자가 뭐 11로 돼 있다. 그럼 10으로 맞춰야 될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거. 그 에어컨 온도도 26으로 돼 있다. 아 그러면 25로 맞춰야 되고 약간.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파워 타임을 듣나 봐요. 110초 7이니까 홀수로. 7.7. 아, 사실 좀 더 좋은 건 107.7에서 반올림해서 108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9884님이 네,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서 배에 가스가 잘 차는데요. 우리 애들 앞에서 몰래 방구를 끼면 애들이 방구 꼈대요 하고 놀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개구리 소리야 라고 알려줬죠. 근데 언제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또 가스 배출을 조용히 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이웃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엉덩이에서 냄새나는 개구리가 나왔어 이러면서 딸과 개구리 개굴 장난치는 겁니다. 진짜 난감해서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 거짓말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럼 이런 건 따로 저 뒷방으로 가서 너와 그냥 막 이래야 되나 아니면 근데 그게 끼는 거란다 명분이 되나요 혼내는 게 그냥 창피해서 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서 혼내는 본인 건데 체면에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이따 손님 가고 봐. 손님 가지 말라고. 맞아. 자고 가라고 막. 이따 집에 가서 봐. 손님 끝나면 손님 가시면 혼나니까. 맞아. 자고 가면 안 돼. 맞아. 맞아. 아, 1호 공사님이? 저는 발표 공포증이 있어요. 큰 목소리로 떠들다가 발표 차례만 되면 목소리가 개미처럼 작아지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주르륵 흐르곤 하는데요. 이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요가 강사라고 있어요. 약점도 자본주의로 극복. 그치 그치. 아니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건 별개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민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잘 나섰어요? 아니면? 네,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나선 거 너무 좋아하고 장난기도 훨씬 심했고. 근데 저 오히려 요즘에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도 제일 점잖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 맞아. 근데 초등학교 때는 진짜 아우 선생님들이 저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 학교 몇 번 갔는지 몰라. 중고등학교 때. 아니, 민수가 그 지켜보니까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아 그렇긴 해. 맞아. 자아가 그러니까 아예 사람의 자아가 바뀌 버리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랑 있을 때. 딱 맞아요. 자기보다 이제 윗사람이랑 있을 때는 이 느낌인데 동생들이랑 있잖아요. 와. 장난 아니야? 어떻게? 와 거의 교관이에요. 교관. 일단은 아 그 몇 명 아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바꾸고 나를 봐서 얘가 울 때까지 놀려요. 그냥 울 때까지 놀리고 막 괴롭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도 셋이 있을 때는 얘가 가만히 있길래 말 수도 없고 아 원래 민수도 말이 없나 보다 했는데 동생 하나가 있어요. 저희 친한 동생 오자마자 얘가 야 장난을 거기다가 그냥 폭탄 투하를 하는데 아주 그냥 울 때까지 막 괴롭히고 야, 막 근데 그것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놀리기만 하면 이제 싫어서 떠날 텐데 그렇게 놀리다가 또 한 번 잘해줬다가 또 놀리다가 잘해줬다가 이게 계속하니까 애가 얘가 놀려서 이제 도망갈 때쯤에 갑자기 선물 하나 사주고 얼렀다가 다시 또 놀리고 아니, 그렇게만 하면 뭐가 돼요. 얼마나 좋아하는 동생인데요.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좋아하니까 장난을 치지만 그럼요. 작작해야죠. 맞아요. 네. 네. 3283님이 네. 저는 KTX 기관사입니다. 평소 시속 300km 이상 달리는 기차 운행을 하는데 놀이동산 가면 청룡열차 진짜 무서워서 못타요. 주로 회전목마 선호합니다. 우와. 빠른 스피드 무서워요. 운전도 고속도로보다 국도 선호해요. 와, 뭐야. 아, 진짜 웃기다. 와, KTX 기관사신데 시속 300km를 달리는데 네. 스피드를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코미디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공감도 되는 게 그러니까 매번 웃기고 싶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니까 무조건 웃기는 걸 좋아할 거다. 아까처럼 무조건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있는데. 그렇지. 근데 사실 특히나 저희 셋은 사석에서 되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안 써요. 웃기려고. 친한 사람들 있을 때 아니면은.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아 코미디언이니까 무조건 재밌을 거야. 약간 그치. 이런 마인드로 저희를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치 스트레스 받죠. 제가 이제 혜준이랑 가끔씩 이제 둘이서 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약간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둘이 있으면은 이상한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서 진지한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이 음악이 어쩌고 근데 누가 옆에서 보면은 쟤 뭐 하는 거야 쟤들 여튼 쇼를 하고 있네. 쇼죠 쇼. 쇼. 자 익명의 남자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몸이 김종국 씨처럼 엄청 좋은데요.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어요. 다들 크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없어졌어요. 몽고 반점 때문에 창피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해요. 몽고 반점 왜? 뭐 그래 뭐 괜찮잖아. 아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저도 지금은 아마 제가 염색을 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머리 정중앙에 동그란 모양의 그 흰머리가 새치가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거기에 점이 있어서 거기서만 이제 새치가 나는데 그게 머리를 빡빡 밀어놓으면은 동그란 땡 모양이 그 있어요. 점이 몰랐죠? 있어요? 있어요. 점은 몰랐어요. 점이 있는데 그 위에 흰머리가 이렇게 나와요. 몰랐죠. 점 위에 흰머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용진 씨보다 키 큰 사람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키가 커도 서장훈 씨 아니면 근데 키가 커도 앉긴 앉잖아요. 앉을 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초등학생 때부터 뭐 달마시안, 동그랑 땡, 뭐 별기별도 많았어요. 뭐 머리 위에 뭐 저기 분필 묻었다. 뭐 별똥별 떨어졌냐. 옛날에 뭐 그 괴짜 가족 캐릭터의 진 뭐 이런 엄청 많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놀리는 게 외모가 아니니까 막 되게 스트레스였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외국에 또 호주 살았을 때도 호주 애들 또 놀리는 법이 달라요. 뭐 화이트 스팟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포인터 뭐 이런 거 많았는데. 포인터. 예. 네, 그리고 이제 막 군대서까지. 그러다가 이제 성인 되고 나가지고 아까 재영이 한 것처럼 그래 뭐 새치 있다 뭐 어쩔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이분이 안 것 같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그치. 본인만 신경 쓰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뭐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괜찮은 거야. 맞아. 강복래 씨가 치명적인 단점은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 사투리 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영어로 얘기했는데. 혹시 부산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영어만큼은 완벽한 억양으로 구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영어로 얘기해봐요. 아, 그 이거... 부산 사투리를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는... 그런 억양을 하는 건 어떻게 될까? 뭐 제가 부산 사투리요?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실제로 말씀드리지만 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예. 부산 사람이 영어로 하는 억양. 자, 부산에서 두 살까지 살았잖아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민수가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민수가 이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가 하는 가짜 부산 영어를 해볼게요. 그럼 where are you from 해주세요. Hey,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ou from Korea? I'm from Korea. I'm from 부산. 이거는 그냥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니야, 영어만큼 완벽한 억양으로 구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부산, 부산 느낌이 나야 돼요. 근데 이거 당신이 잘하잖아요. How's it going? 아버지. How's it going? 아니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문방구를 그 어머니랑 같이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100 won. 아 외국인들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May I help you?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민수는 관찰력이 진짜 짱이다. What이라고요? 영국에서 배우셨네. 영국 영어 배우셨네 아버지가. What is your name? Fight 뭐 말이야. 격식 있으시다. 성성미 씨가. 네 버스에 옆 사람 자고 있으면 못 깨워서 새 정거장 더 가요. 벨 눌렀는데 기사님이 실수로 정거장 지나치면 내려달라고 말도 못해요. 소심한 게 단점이에요. 이런 거 있죠. 아, 성격적인 거. 옆 사람이 자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지나가야 되는 잡힐까 봐 못 깨워 아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 다들? 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어디 가거나 이랬을 때 뭐 이거 뭐 더 드릴까요? 이러면 저도 모르게 아니 괜찮아요. 근데 먹고 싶은데도 있다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다음에 혹시 좀 남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뭐 물 터지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좀 차가운 물 같은 거 있어요?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무조건 맨 처음에 괜찮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약간 말을 포기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 포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얘기할 때 막 너무 신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저도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한 두 번 치고 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 근데 그거는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전에 먹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약간 코미디언이라서 약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더라도 이거 되게 공감하시잖아요. 이게 맞아, 뭐라고 맞아. 그냥 넘기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거 아이고 포기하게 되죠. 이거 반대가 고집 뭐냐면은 서로 아저씨들이 이런 분들이 서로 말을 공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게 왜 그런가 생각했었어. 저희가 왜 그런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요즘 들어 생각해 보니까 네가 먼저 더 포기해인 것 같아요. 네가 난 끝까지 할 거니까 네가 포기해. 맞아, 내가 말이야. 나도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사실은 아니 사실은 아니 사실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심리가 너 포기해. 나 할 거니까. 너 포기해. 진짜 포기 못하면 끝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나 을지로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방백을 계속 계속 둘이서 듣지도 않고 자 광고 듣고요. 자 최여정의 파워타임 픽타임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오늘 네. 하실 얘기들은 다 하셨어요? 못했죠. 네. 사실 좀 포기했어요 몇 개. 네. 그리고 이것도 토크 포기.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예. 정해진 시간 내에 확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당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음식을 못 먹고 온 날에는 이게 내 입이 잘 안 풀려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풀 컨디션을 위해서 제가 그 짜장 컵라면을 하나 먹었더니 와 오늘 좋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약간 케이터링 좀 해놓을게요. 좀 해서 딱 먹고 싹 들어가면서 운동선수들처럼 딱. 아니 그리고 우리 팀들도 제가 뭘 먹고 하는 거랑 안 먹고 하는 건 너무 그게 다르죠. 다르다고. 다르죠. 다르죠. 네. 제가 막 급 다이어트 할 때는 다들 긴장해요. 제가 오만상 쓰고 있고 말에 찰기가 없고 막 이러니까 제발 뭐 좀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막 이래요. 맞아, 맞아. 토크하면서 입에 약간의 그 향신료 맛이나 낭엽 맛이 나면은 더 이게 좀 포기 좀 하세요 이제. 토크 포기 좀 하세요. 먹는 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노래 듣지 말고 여기 한 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신도시 파워. 가장자리.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오늘 우리 이용주 씨, 정재영 씨, 김민수 씨와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못 보나요? 보나요? 아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네. 보고 네. 또 예, 아메리카 가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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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네. 네. 안녕. 안녕. 지켜도 내 가족은 지켜 가족 앞에 가면 슈퍼 히어로 오늘도 출동이다 슈퍼네모 사러 엄스랑 분리수거도 가는 길에 버려 그래도 내가 가진 집은 행복이지 에러 에러 에러